오늘 이슈는 치약 오레오, 미국 비자, 석탄 화력 발전입니다. 오레오 크림이 있던 자리에 치약을 넣고 그걸 남한테 먹인다? 한 유튜버의 못된 장난,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. 구독자 120만 명을 지닌 이 스페인 유튜버는 돈과 함께 기부하는 척 치약 오레오를 봉지째로 노숙인한테 줍니다. 고맙다며 감격했던 노숙인은 이걸 먹자마자 바로 탈거. 유튜버는 모든 과정을 찍어서 자기 채널에 올렸습니다. 대체 왜 이랬을까요? 광고 수입으로 2,000유로나 벌었답니다. 사람들이 비난하자 내가 대신 양치시켜준 거다라면서 변명까지 했어요. 이 유튜버는 예전에 샌드위치에 고양이 배설물을 채워서 아이들에게 준 적도 있습니다. 전적을 고려해서 바르셀로나 법원은 15개월 징역에 2만 유로를 피해자한테 주고 모든 계정을 5년 동안 폐쇄하라고 했습니다. 조회수가 뭐라고 적어?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, 이건 돈 없는 장난이 아닙니다. 범죄입니다. 내 SNS 아이디 가끔은 친한 친구한테도 보여주기 싫잖아요. 근데 이걸 국가기관이 보여달라고 하면 좀 꺼림직하지 않나요? 이번 달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SNS 아이디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페북, 트위터,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이랑 이메일 주소, 전화번호까지 최근 5년 동안 사용했던 걸 모두 적어내야 하는데요. 외교나 공무 목적을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가 대상이라서 한 해 1,500만 명 정도에게 적용될 거라고 해요. 작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입국 심사가 강화된 겁니다. 미국 국무부는 국가 안보와 자국민 보호 목적이라고 했지만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있어요. 한 시민단체는 이 규정이 SNS 셀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, 무슬림 여행자를 차별하는 데 쓰일 거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. 안 그래도 미국 비자 받기 까다롭다고 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세계 최초로 석탄 화력 발전을 시작했던 나라 어딜까요? 영국이죠. 그런데 이번에 영국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아예 스탑 해버렸습니다. 무려 2주 동안이나요. 어떻게 가능했지? 그 2주 동안 더 많은 재생에너지들을 썼다고 해요. 올 들어서만 벌써 3번이나 자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. 영국 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남김없이 폐지할 계획이래요.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에서 이런 시도 흥미롭네요. 우리 정부도 두 달 전 탈석탄 계획을 밝혔습니다. 국내 발전 설비의 30%는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.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의 요인이기도 하죠.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-8%인데요. 2040년까지 30%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래요.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도 완전한 탈석탄 도전 해볼 수 있는 날 올까요? 여러분,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잊으셨다면 지금 바로 해주세요. 내일 만나요. 안녕.